저는 좀 걱정부터 왔어요. 저는 20년 넘게, 그러니까 40년 넘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됐거든요. 근데 이제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숟가락이 이제 두 개니까, 그리고 앞으로 이제 태어날, 뭐 아직 없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 생기면 숟가락이 더 늘 거고, 또 부모님 생각 안 할 수도 없고, 그리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생각 안 할 수도 없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내가 번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부터 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100만 원이 목적이면 100만 원을 딱 벌면 1000만 원이 보인대요. 그 1000만 원을 벌면 1억 원이 보인대요. 1억 원이 보이면 10억이 보이고, 그러면 평생 돈을 벌어도 하나도 안 행복하다는 거죠. 나 이만큼 벌었어. 그랬더니 봤더니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차피 사람은 늙어 죽는데, 늙어 죽을 때도 그 행복을 못 가지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아내와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만 벌자라고 했을 때 이제 주위 돌아보지 말고 그 번 걸로 이제 좋은 일 쓰고 우리 행복하게 알콩달콩 사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입니다.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하죠. 백이성은 47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고. 가까운 부부의 동생들이 백이성 부부를 불러냈습니다. 왔어, 아이구나, 아이고. 치킨! 치킨 많이 드시고 계세요? 먹고 있습니다. 예. 저희 오빠도 한 마리 먹을 수 있게. 왜냐면 치킨을 내가 못 먹고 있어. 치킨은 자랑하면 먹어요. 처음 뵙거든요, 형수님은. 형님은 자주 뵀는데. 화면으로 뵀아 못 봤구나. 처음 봤어요? 처음 뵀어요. 아, 네, 얘는 처음 얘는 널 봤고. 저는 많이 뵙고. 인어공주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. 아, 미안. 조용히 해 좀. 생선 비린내가. 아, 오늘 은갈치 컨셉이야. 은갈치 컨셉이구나. 비닐인 줄 알았어 이게. 나는 인어공주. 하트 은갈치. 제 와이프가 그래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기성형 동생 배종이라고 합니다. 아. 아. 친동생이세요? 예. 네. 얼굴 비슷한 거 같아. 코가 똑같잖아, 코가. 네. 키가 이제 아버지 닮아서 이만하고, 저는 엄마 닮아서 요만하고. 결혼 선배죠, 한참. 내는 이제 약간 과속을 해서. 과속을 했을 때 형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. 형, 소주 한잔 할까? 왜? 아유, 그냥 할 말이 있어서. 나 결혼식 몰랐어. 임신했니? 어떻게 알았어?